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양을 추종한단 말이에요. 서양 문화를 추종하고 우리 사회를 서양 문화가 지금 리드하고 있단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우리 안방을 서양에 다 내줬단 말이에요. 한국은 미국 식민지죠. 아니에요? 의식주 문화가 전 미국식이잖아요. 개화, 개방한다는 게 서양화거든. 새마을 사업한다는 게 서구화예요. 새마을 사업이. 좋게 이야기하면 현대화지만은 전부 서구식 생활을 구들장을 침대로 바꾸고, 농로를 갖다가 뭐 자동차가 들락거리게 휘고, 뭐 하고, 뭐. 이, 지금 우리가 서양 생활에 지금 뭣도 모르고 따라하고 있거든요. 뭣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뭐 미국이 손 떼면 우리는 다 굶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야 숨도 못 쉬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중계가 되는데 뭐 잡아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 아니에요? 에? 피만 한국 사람 피지 전부 사는 건 미국식 아니에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죄가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내 강의를 듣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위치를 알아라 그랬죠. 내 위치가 누군가 에? 한국 사람이 누군가 우리 조상이 누군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방 메고 부르진 입고 핸드백 들고 뭐 하이힐 신고 뭐 그냥 따라 하는 거야. 그냥 패션 모델 보고 에? 착각 속에서 사는 거야. 샴푸 쓰고 뭐 하고 뭐. 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향하고 동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다르다고. 정신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응?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새 천년에는 뭐가 돼야 되느냐? 융합을 해서 제3의 문명이 탄생하는 시기다 이렇게. 서양 것도 장단점이 있고 동양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예? 다 같은 인류잖아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이게 합쳐가지고 장점만 간추려서 살아가야 되는 게 새 천년의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뭐 고시 합격하고 뭐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생각을 하면서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예? 시험이나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게 제3의 문명 동서양이 합쳐가지고 지금 탄생하고 있는 시기라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어. 동서양이 서양이 지금까지 누렸죠. 산업혁명 일으켜가지고 천년 동안 즐겼어요. 백인들이 서양인들이 이걸 동양인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줘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나 넘겨주기가 너무 아쉬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서양이다. 응? 서양 문명이라고. 서양 생각자들은 그걸 다 알아요. 아 물질세계는 이제 끝장이 나는구나. 우리 세계는 이제 끝났구나. 동양의 정신세계. 그게 서양의 전부 종교가 기독교. 뭐 나 종교 내가 무종교라고 그랬죠. 문다다 기독교. 응? 불교, 뭐 힌두교, 뭐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 종교 세력이 물질 세계 화려하게 생활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죠. 응? 정신 세계가 만족돼야 되는데 동양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철학 서적을 보고 뭐. 유불독에 심취하고 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따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극찬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왜 강대국에 껴가지고 이렇게 죽을 지경인가 한숨을 쉬고 있고 지도자들은 무능하기 그지없고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야. 세월만 보내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상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봐라고 그랬는데 뭐 고급 100평 아파트에 사는 게 이상향인지
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이상해.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한번 꿈을 꿔보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서양 동양의 그 아까 자연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사막에 사는 사람하고 숲에서 사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목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인생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막에 사우디 가서 내가 한 1년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린 색깔 푸르기만 하면 돼. 국토를 푸르게 하고 싶은 게 소망이고 녹색 평생 뭐 스키장은 꿈도 못 꾸고 푸르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 오아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물엉덩이 주변에 야자수 좀 있는 데서 뭐 낙타 물매기 그렇게 살고 전부 기름이 나와서 그렇지 물 다 수입에다 먹고 모든 걸 수입해서 황무지 살잖아요. 이런 그 낙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꿈을 좀 원대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이상향도 그냥 뭐 그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꿈을 꾸라고요. 이제 이런 거 서양 문명, 동양 문명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나눠진 게 아니죠.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죠. 하나였어, 하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 사람들의 자연관, 인생관 뭐 모든 것이 보편적이에요. 똑같아. 종교가 출현하면서 서양 동양이 나눠졌어요. 고등 종교가 출현하면서 30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서양 동양이 어디 있어요? 응? 기독 서양 문명을 유일신 신앙이든 문명이라고 동양 문명을 다신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의 12신을 비롯해서 온통 신이잖아요. 그리스에도 이집트에도 모든 신전이 있고 신전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과 IS인가 거기서 왜 그런 걸 믿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 대포로 쏴버리고 불상을 갖다가 뭐 파괴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전에는 고등 종교가 출현하기 전에는 동양이나 서양 똑같았어요. 풍수지리도 있고 용을 숭배하는 용 문화도 있었고 모든 의식주 문화 똑같았다고요. 이게 나눠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동양 서양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우리가 월드컵 예선전을 할 때 호주가 동양이잖아요. 걔들이 무슨 동양이야? 에? 터키가 뭐 동양에 속하고 아니잖아요. 생각도 틀리고 모습도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 서양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서양 사람도 비행기 타고 지금 축지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되는데 왜 축지법을 써요? 서양 사람도 동양에 살고 동양에 서양 살고 지구촌 시대에 월드 시티즌으로 좀 산다고 코스모포리탄으로 산다고 한국이 아니고 동양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데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살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인간의 집은 어디예요? 자연이죠? 자연 아니에요? 인간의 집은 자연이라고. 자연의 일원이라고. 인간도 동물이라고.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콘크리트 아파트에 사는 거지.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인류의 집은 자연이라고. 자연. 자연. 지구. 지구는 하나밖에 없죠. 응? Only one earth죠. 두 개도 없잖아요.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이. 달나라, 화성, 가라고 그래, 그 애들. 죄 짓고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애들, 러시아 애들. 지구 다 망가뜨려 놓고 도망가려고. 달나라 가서 무슨 재미로 살 거예요? 응? 우주 식량 먹으면서 캡슐에서 뭐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요. 뭐 이제 발달돼가지고 여기 지구보다 더 멋있는 행성이 나타나고 뭐 유성 뭐가 나타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지금 생각으로는 지구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구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중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걸 처음 인류가 자각하기 시작한 게 1972년에 얼마 안 됐어요. 1972년에 그 전에 뭐
뭐 인류학자들이 뭐 미래학자들이 뭐 떠들고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유엔에서 인간 환경 회의를 스톡홀름에서 개최를 했죠. 1972년에. 그래서 유엔에서 주최되어 전 세계 환경 뭐 관련 학자 뭐 이런 걸 모아 가지고 국제 회의를 했죠. 각 나라의 상황을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 생각보다 지구가 중병을 앓고 있는 중병을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지구밖에 없는데 지구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때사 1972년에사 그래서 Only One Earth라는 캐치프레이스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서구의 TV 자막에 한 규탱에 Only One Earth가 다 나왔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 그런데 지구를 망가뜨린 놈들이 누구예요? 후진국가예요? 선진국가예요? 지구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네? 지구를 누가 망가뜨렸어? 공업화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예? 결국 공업화를 통해서 선진국이 뭐 지기들이 선진국이라고 이 무식한 놈들이지. 그러나 지기들이 디벨롭트라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치고 선진국들이 착취를 하고 공해를 발생시키고 해서 불어 축적한 거 아니에요? 후진국이 아프리카 뭐 야만인들이 뭐 막 뭘 중장비가 있어 뭘 있어 뭘 개발을 그냥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지. 원시인같이. 백인들이 예? 선진국이 지구를 망가뜨린 거라고. 그렇죠. 아마존 열대림 다 베어가지고 목재로 뭐 만들고 막 코끼리 사냥하고 뭐 동물 꽃 털 가지고 코트 만들고 뭐 하고 전부 선진국들이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육체적인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막 자연을 착취한 거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느냐? 자연 정복 사상이란 말이에요. 예? 자연을 정복해야 사는 거예요. 유전 인자 속의 서양 사람들은 자연이 저주스러운 거라고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자연이 동양 사람 같이 우리 의식주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맹수가 뭐 더위가 먹을 것도 없이. 그래서 자연을 정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정복 사상이 딱 박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일신 신앙이 등장을 하면서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자연이라는 건 우리 정복의 대상이다. 개발의 대상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서양 사람 딱 박혀 있다고. 동양 사람들은 지모 사상이 그것도 동양 문화, 동양 사상이 아니에요. 마더어스 사상이. 예? 땅이 어머니다. 베풀어준다. 모든 걸 감싸준다. 지모 사상이 있죠. 그건 보편적인 원시시대 서양 사람도 지모사상. 샤머니즘도 서양 뭐 시베리아 아니에요. 서양에도 샤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착신앙 무슨 이거 그걸 우상숭배다 금지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자연을 외경했단 말이에요. 외경 페인드 리스펙트 두려워하면서 존경을 했어. 원시인들은 두렵죠. 자연이 인간이 가장 동물 중에서도 연약한 동물입니다. 거기다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한해가 들고 막 홍수가 쏟아지고 인간이 너무나 지금도 나약한 존재예요. 자연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천재지변에는 누가 뭐 어떻게 당할 수밖에. 쓰나미가 밀어버리고 어떻게 인간이 자연계 나약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자연을 두려워해. 폐요. 왜? 경. 자연이 또 그러면서 뭐 먹을 거를 준단 말이야. 동물 의식주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맙지. 그래서 존경을 해. 그 원신의 자세.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는 아이사우. 인간이고 자연이에요.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 우리. 우리말에 우리 있죠. 너와 나가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한 가족이란 말이야. 자연은.
그렇게 원시생활을 살았어. 그러다가 셀프 컨피던스가 생겨, 세컨드 스테이지에. 이제 농사를 짓고, 뭐 피라밋도 만들어 보고, 뭐 신전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지능이 조금씩 깨우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 아, 이 자연을 이거 좀, 처음에는 무서워만 하다가 자연을, 아, 이제 뭐 좀 부릴 수 있구나. 좀 뭘 인간이 뭐 만들어 볼 수도 있구나. 농사도 이제 유목 수렵 생활에서 농업 생활을 하면서 농사 쟁기도 개발이 되고, 농업 기술도 발전되고, 수확량도 늘어나고, 이제 마을도 형성이 되고, 이런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서드 스테이지가 어그레션 앤드 콘퀘스트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 자연은 이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서구의 자연정복 사상. 까불어. 건방을 떨었어. 지금까지 건방을 떨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불안하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수 스테이지에 살고 있다고. 21세기는 Responsibility and Unification이야. Unification은 자연과 인간이 다시 통일, 하나가 돼야 돼. 다시 외경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 자연을. 정복을 해? Aggression, Conquest가 돼? 자연이 정복이 돼요? 에?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갔다가 히말라야를 정복한 거예요? 자연이 정복이 되냐고. 될 줄 알고 까불었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자연을 이길 줄 알았어. 안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꼬리 내리고. 에? 그래서 21세기가 우리가 살면서는 이걸 알아야 돼. 자연정복이 안 되는구나 해보려고 그랬더니, 동양은 그렇진 않았어. 동양도 건방진 놈들은 뭐 정복하겠다고 뭐 과학하고 뭐 서구화 했는데, 서양은 근본적으로 자연정복 하겠다. 달나라 가서 뭐 해보겠다. 안 돼. 그래서 지금 모든 서구의 사상도 동양의 자연 숭배 사상, 응?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걸 지금 큰 흐름을 알아야 돼요. 큰 흐름을.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이야기 들어봤어?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시대 살고 있다고. 그 말 들어봤어요?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 읽어봤어요?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대 살고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석탄이었죠? 예? 영국에 석탄이 많이 나니까 그걸 에너지로 해가지고 증기관차 발달되고 뭐 해서 산업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 뭐예요? 기름하고 원자력이라고. 예? 오일이 쏟아지고 원자력 발전이 생겨서 이걸로 산업화가 된 거라고. 그런데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기름이나 어때요? 부전량이 한정이 돼 있고 부작용이 많아. 공해라는 게 배출이 돼. 화석연료를 쓰면은 원자력이 한번 터지면은 뭐 걷잡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2차 산업까지는 석탄, 기름, 원자력 가지고 지금까지 물질 문명이 발전이 됐어요. 이제는 석탄도 기름도 또 원자력은 뭐 반대 시위를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럼 3차 산업은 뭐예요? 3차 산업으로 이제 세천년에 돼야 되는데, 응? 3차 산업은 자연에너지, 자연에너지. 태양광, 예? 태양. 태양이 쪼이는 에너지를 한 시간만 지구에서 잘 받았어도 뭐 몇백 년을 산다고 그러면, 뭐 그 수치가 나와 있어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무진장한 태양광, 어마어마한 에너지, 이걸 잘 활용하면은 그 공해도 없고 경비도 안 들고. 예?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세천년이 될 무렵에 전 세계 CEO들이 자연에너지 개발에 총집중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건설비가 많이 들었어요. 뭐 지별판에서 태양 뭐 에너지 이거 하는 거 우리나라도 비쌌죠. 지금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초기 투자비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빌딩이 발전소야 지금. 예? 빌딩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외피를 전부 태양열 지별판으로 전부 지금 지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빌딩에 필요한 에너지는 자체에서 생산이 되는 거야.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공해도 없고 무한정 쏟아지는 태양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라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또 지력, 지온 전부 자연이 무한정하게 공급해주는 에너지라고. 공해가 전혀 없는, 양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거라. 이걸 서양에서는 엄청나게 연구에 투자를 해가지고 초기 그 발전소 만드는 비용이 뚝 떨어져가지고 현실화됐다. 우리는 뭐하고? 우리는 기름 한 방울로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름 한 방울. 서양에서 기름 안 팔면 올스톱이야. 모든 게 기름에. 오일쇼크를 당했다고 1973년에 우리는 전혀 비전이 없는 민족이라 앞을 한치 앞도 못 내다봐. 미국이 먼저 끊고 기름 산유국에서 기름 안 주고 뭐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돼. 식량도 30%밖에 안 돼. 자급자족인데 돈 있으면 식량 사다 먹는다고 뭐 IT 산업 뭐 자동차 뭐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여서 지금 식량 3억 원 된다는 정책이거든. 우리나라는 식량이 자급률이 30%가 안 된다고. 농업 생산국에서 쌀값, 뭐, 식량값 올리려고 안 팔아버려. 응? 다 굶어주고. 돈 있어도 달러 그건 뭐야? 전혀 앞을 지금 못 내다고. 비전이 없는 나라야. 그 세계의 지금 환경,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굿카인드가 이렇게 썼지만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Responsibility.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쵸? 뭐 환경, 뭐 학자들만, 환경 운동가들만 지구 환경 지키고 나는 몰라라 하면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누가 뭐 소수단체만 환경 운동가하면 환경 지켜야 될 거예요? 다 지켜야지. 예, 여러분들 우리 각 개개인의 행동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전략이라고, 전략. 전략. 흥청망청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강이 다 오염되어 있어. 화학세제를 쓰기 때문에. 샴푸, 린스. 이거 안 쓴다고 머리가 나빠져요? 예? 단오날 머리 한 번만 감으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샴푸, 뭐 화장, 뭐 물에 녹지도 않는 화학 제품을 세제 막 쓰고 있어가지고 오염시켜. 땅도 오염돼 있고 공기도 오염돼 있고 물도 오염돼 있고 전부 오염됐잖아요 지금. 금수 광산이 누가 책임져야 돼? 개개인이 책임져야지. 정부만 책임을 짓고요. 그거 개개인이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배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Responsibility를 해야 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차 끌고 다니는 학생들이. 응? 여기 차 가지고 다니는 있죠?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예? 혼자 나 홀로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있죠? 못 살 때는 멋있게 보였어. 야타족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천덕꾸러기죠? 예? 기름값 올라가면 걱정이고 빵꾸 나면 걱정이고 왜 그 자동차에 노예가 되냐. 나는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교수가 잘 살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BMW를 타고 다녀. BMW를 튼튼하고 좋아요. 크고 그것도 운전수가 있고 그 정도 살아요 교수하니. 예? BMW 큰 튼튼한 거 타고 운전수. 쌍놈들이 그 운전하지. 우리 어렸을 때는 운전수는 아주 쌍놈들이 하는 거지. 우리 그 양반이 어떻게 그 기름을 묻히고 운전을 해요. 그거 나는 그거 용납이 안 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싫어다 좀 큰 차 타.
응? BMW가 무슨 차예요? 네? BMW 알아요? 알죠? 어디산이지? 독일산인가? 스웨덴 어디산이지? 응? 독일? 독일 이렇게 튼튼하죠? 좋죠? 뒤집어져도 안 좋고. 응? 버스, 메트로, 워크가 BMW죠. 응? 대중교통 BMW. 송혜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자기는 BMW 타고 다니니까 건강하다. 이게 송혜 씨는 지하철에 자주 만나요. 예? 그러니까 90 됐는데도 노래자랑 지금 계속 사회 보고 있잖아요. 나는 운전을 할 줄 아예 몰라요. 예? 우리는 이제 고리타분하죠.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유교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을 한다는 거지. 하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주인은 가만히 앉았으면 싫어가지고. 왜 운전을 해? 기름을 묻히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우선은 이제 교수가 사실은 돈이 없다고. 자동차 굴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야지, 어떻게. 근데 지금 학생들이 자가용 가지고 다니고 혼자 또 그것도 이게 이제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를 움직임으로써 발생되는 공해 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요.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만 편할 게 아니라 세계에서 캠퍼스 안에 지하주차장이 두 개 있는 나라는 고려대학밖에 없어요. 네? 서울의 메트로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탐복을 해요. 지하철 시설이 잘 돼 있다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서울에서 전부 지하철 타면 한 번만 갈아타면 고대정거장이 딱 내리는데 정확한 시간에 왜 차를 가지고 다니냐고. 응? 폼 잡으려고? 요즘은 차가용 뭐야 벤스 롤스로이스나 타면은 좀 저 자식 돈 있구나 하지. 그 벤스 같은 거 타봐야 이 조금 뭐. 그쵸? 돈 잘한 거 아니잖아요. 뭘 왜 타고 다니 골치 아프게. 옛날 고려대학이 한심한 대학인 것이 민족대학이다. 뭐, 고려대학, 뭐 하다. 뭔가 고려대학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고려대학만에. 연세대하고 고려대하고 서울대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 커트라인 차이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죠. 차이가. 응? 고려대학은 고려대학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촌놈대학이면 민족대학이면 민족대학 다 와야 되고 뭔가 사회에 좀 산뜻한 신선한 메시지가 있어야 고려대학이지. 똑같은데 연세대생이나 고려대학이나 서울대 성균관대생이나 똑같은데 그냥 커트라인 가지고 이제 고려대학 스케일 가는데 하버드대학이 세계 1등이죠. 예? 공부가 1등이야. 연구 실적이나 종합 점수가. 근데 내가 하버드에 한 학기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 뉴스를 보니까 하버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에너지 전략 대학 1위 하버드가. 응? 그런 걸 해야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똑같이 흥청망청 똑같이 쓰면서 공부만 잘했다고 존경받을 것 같아요? 사회에 뭔가 모범되는 신선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그게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장학금도 주고 뭐 기부도 하고 그렇지. 아 이거 훌륭한 대학이다. 여기 내 자식 보내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저절로 이게 존경받는 대학이 되지. 그냥 CEO들 공갈 쳐가지고 돈 뜯어내고 뭐 장학금 달라 뭐 스폰서. 그게 되냐고. 그거 누가 내. 그거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막 뜯어내면 누가 좋아해. 응? 그러니까 나는 고려대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몇년 전부터 했어요. 지하주차장 팔때 반대를 했어요. 내가 환경관리 담당 교수이기 때문에 뭐 관리처 건설위원도 하고 뭐 학교 자문도 해주고 뭐 했다고. 지하주차장 파지 말아라. 에? 간단히 생각하면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판다. 그래가지고 이거 본교 이게 운동장이었거든. 주차장이 대운동장이었어요. 거기다 주차장을 판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녹지 만들었잖아요.
그림 같은 녹지를. 근데 그 인공 지반이거든, 그게. 옥상에다 심은 거는 똑같죠. 큰 나무도 못 심죠. 그 지하주차장 지하는 죽어버린 땅이야. 그쵸? 콘크리트 쳐버리니까 물도 안 들어가, 공기도 안 들어가, 토양 미생물이 살 수 없어. 사막이라고. 도시는 사막이라고. 네? 도시의 지하는 미생물이 못 사니까 생태계에서 미생물이 분해자가 살아야 이게 되는데 다 죽은 땅이라고, 도시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너무나, 뭐, 여러분도 깝깝한 소리 한다고 할 거야. 내가 돈 있어 차 끌고 다니는데 무슨 잔소리 하냐고. 근데 고려대학, 민족대학이 뭔가 신선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해줘야 고려대학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부터라도 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작년인가 출마한다고 제자가 왔어. 학생회장 출마한다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당부를 했다고. 너 출마하면은, 고려대학 학생 하면은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뭐 출석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대로 고려대학을 끌어가 봐라. 떨어져서 이제 그만이지만은, 차 안 가지고 다니 운동을 시켜라. 고려대학생들이. 응? 그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응?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또 돈 있으니까 기름 사서 떼면 되지만은 지구온난화가 지금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예요? 자동차 가스예요. 예? 그걸 생각해 보라고. 뭐 차 안 가동한다고 뭐 불편한 거 있어요? BMW 탄다고 누가 흉봐요? 학생들이? 그거 해라. 주차장은 어차피 교직원들 뭐 또 있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 빌딩을 지면 돼. 응? 빌딩을.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주차 빌딩을 지어서 전부 해결해. 땅 속에다 짓는 게 아니고. 빌딩을 짓는 거하고 땅 속에다 파서 짓는 것이 더 비싸. 빌딩 짓는 것보다. 응? 빌딩은 10층, 20층 이렇게 올리면 될 거 아니야. 수직적으로. 그런데 빌딩을 멋있게 디자인 한다고. 랜드마크가 돼. 지역사회 센터가 돼. 응? 주차 빌딩을 크게 짓는데 1, 2, 3층은 뭐 식당도 만들고 뭐 동사무소도 놓고 뭐 지역사회 필요한 시설을 놓고 위에다가 주차장을 멋있게 디자인, 랜드마크화돼. 지역사회가 완전히 활성화돼버린 거야. 그 미국에서 주차 빌딩을 제일 설계를 잘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제이미 한국 건축가. TV에도 나오니. 그러면 주차장 문제 해결되고 자연 집안에 에? 녹지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아름다운 나무가 크지.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름다운 나무가 커요? 짤짤한 거. 응? 고려대학이 지금 110년이야. 110년 된 나무가 한 주도 없어. 학교 처음 지었을 때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년생도 없어. 짤짤. 대학 캠퍼스는 어느 대학 캠퍼스는 넓다고. 네? 우리 고려대학 30만 평. 이런 넓은 캠퍼스에는 이 넓은 캠퍼스에 어울리는 큰 나무가 있어야 돼. 역사가 있어야 돼. 빌딩도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은 정원도 녹지도 역사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부심이 있죠. 하버드, 옥스퍼드, 동경대학, 북경대학 가봐요. 캠브리지, 옥스퍼드. 건물도 보색창연하고. 네? 동경대학 아까몽 개구멍 같은데 대문을 그대로 세워놨지. 하버드에 원래 본 정문도 조그매. 그걸 그대로 살려놓고 전통을 지키면서 뭐 필요한데 현. 구라파에서는 그래닛 빌딩 있고 브릭 빌딩이 따로 있다고. 한 500년 이상 된 대학은 전부 화강석 건물이에요. 돌 건물. 그 위에 젖은 것은 레드 브릭 벽돌 빌딩. 예? 그걸로 역사,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만든 건 뭐, 쉐로지크나 뭐, 탕크스트나 지금 뭐, 이런 최근 제품으로 지금. 그래가지고 건물만 딱 봐도 이게 몇 세기에 젖은 걸 딱 알 수 있다고. 뭐 돌 건물로 지니까 단조롭다. 캠브리지 대학이 단조로워요? 옥스퍼드 대학이 단조로워요? 캠퍼스 가봤을 때? 누구 무지냐지? 응? 건물, 우리 지금 사실은 속조 건물 본관 뭐,
돌 건물에도 뭐 조각품을 넣고 볼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돌 건물로 재료를 돌로만 짓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경관을 만들 수가 있고. 110년이 됐으면 110년이 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대학에 110년짜리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화풍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민족대학 아무것도 아니야. 짝퉁. 응?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못 먹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정신없이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학생회장들이 나와가지고 고려대학의 정체성, 위상, 메시지 딱 해야 돼. 그래야 고려대학이 살아남지. 응?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고려대학이. 고려대학 교우회보 들어봤죠? 교우회보 30만 명이 교우야. 8만 명이 교우회보를 구독해. 응? 한국에서 제일 잘 뭉친 단체가 고려대학, 해병대, 호남양회. 그 3대 악당들이라고 그러죠. 예? 고려대학이 왜 잘 뭉쳐? 왜 동창회가, 교회가 잘 돼? 예? 서울대는 안 돼, 교회가. 서울대는 뭉칠 필요가 없어. 혼자 살아도 돼. 뭉칠 필요가 없어. 고려대학은 부족하니까 똘똘 뭉쳐야 돼. 동물들, 그냥 힘약한 놈들은 떼거리로 다니잖아. 호남양회, 평상도에서 핍박을 받으면 뭉쳐야 돼. 호남의 향후회가 되는 거야. 응? 고려대학에 똘똘 뭉쳐가지고, 촌놈 흉, 막 무식하게 뭐 학번 따지고 욕하고, 뭐, 군대도 아니고. 거기에 8만 명이 고대 교우의 해보를 봐요. 거기 8월에 내가 기고를 했다고. 교수, 재단, 직원 다 바꿔라. 응? 안 바꾸고는 안 돼. 썩어도 보통 썩은 대학이야. 요거 뭐 좀 중계되는데. 재단 이사장 앞에서 내가 퇴임시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재단 바꿔야 된다. 돈이 없는데. 응? 교수들 무사한이라는데. 직원들 복지부동. 그래서 내가 그 기고문 보라고 교우해봐.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고려대학이라는 110년 된 오래된 호수가 있는데 겉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거기다 돌멩이를 던지니까 악취가 진동을 한다. 내가 말미에 그렇게 표현했거든. 까지 뒤집어보면 이건 썩은 대학도 보통 썩은 대학이야. 실력 없고 재단에 돈도 없고 무사한 일을 하고. 그런데 성균관대는 막 잘하고 있잖아요. 예? 성균관대는 재단에 몇천억씩 돼, 삼성에서. 고대는 30억대 겨우. 경쟁이 되겠냐고. 됐는데, 이상한 소리 했는데, 아무튼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꼭 환경학자들만, 환경운동가들만 책임진 게 아니죠. 그리고 유니피케이션이 뭐야. 자연하고 인간이 다시 통일이 돼야 된다면, 하나가 돼, 우리가 돼야 된다면, 아이스하우에어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21세기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걸 뭐, 전공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지구에서 살려면은, 응? 그 72년에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20년 동안 빈풍을 쳤다고. 선진국이 지구를 망가뜨렸는데, 그걸 치유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아이고, 나 몰라라. 예? 후진국은 돈도 없고 당하기만 했는데, 20년 동안 립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다가 92년에 리우에서, 20년이 지나가.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책임 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리우 환경회의가 20년 후에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얼스 서밋이라고 그래. 역사상 최고의 정상들이 모인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렸죠. 응? 거기에서 이제는 핑퐁 쳐서는 안 된다. 지구 환경 문제를 서로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후진국 안 된다. 모든 인류가 동참해야 된다 해가지고 ESD 아젠다 21 이게 다 결정이 됐죠. 어? ESSD 참 상당히 복잡한 Environmental Sound and 뭐야 Sustainable Development 그거죠. 응? 그게 참 어려운 영어예요. ESSD 개발과 보존을 같이 하자 이거거든. 상반된 개념이죠. 예? 개발도 하고, 개발은 이클라지컬이 사운드,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
그다음에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이거죠.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아젠다 2025는 21가지 행동 강령을 정했죠.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응? 그래서 리우 환경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지구 환경 문제는 동참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WTO 부칙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무역하고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환경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무역을 못하게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무역을 못하면 우리는 꼼짝, 우리는 전부 무역에, 우리 후진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자원이 없으니까. 한국이 무역을 못한다. 굶어 죽어야 돼. 환경운동을 어차피 해야 돼. 무역을 하려면은 WTO 회칙, 그 부칙에 그걸 넣어놨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인류가 지구 환경 문제를 선진국, 후진국, 나몰라를 할 때가 아니라고. 다 동참을 해야 돼. 예? 그래 또 1992년, 그래서 10년 후에 2002년, 뭐 자꾸 이제 발전돼요. 발전되면서 자꾸 구속을 한다고. 멋대로 살다가, 멋대로 풍성하게 쓰다가. 특히, 식량, 음식, 찌꺼기. 절반을 버리고 있어요. 음식. 여러분들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절반을 버린다고.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음식 쓰레기 그거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데 염분이 있어가지고 땅에도 못 들어가고 사료도 안 되고 이게 골치 덩어리라고. 음식 쓰레기가 우리는 특히 염분이 많잖아요. 음식 쓰레기 매립장에 수도권 매립지 저기 이제 여기 다 찼으니까 저 인천에 만들었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지구에 몇 억인데 음식을 버리는 절반 이상을 버린단 말이야 지금 선진국에서. 응?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의 학생들 식당에서 바루공양이란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바루공양. 스님들이 먹는 식사 방법을 바루공양이라고 그래요. 바루는 이제 밥그릇을 이야기해요. 예? 나무로 된 목기 있죠? 스님들 제사는 이것만 있어야 돼. 목기 밥그릇, 숟가락하고, 거기에 이제, 뭐, 세 개인가 돼요. 밥그릇, 국그릇, 물그릇인가 해가지고, 세 개가 한 세트로 돼 있어요. 나무로 된 거 칠칠해가지고. 이게 스님들의 온 재산이 돼야 돼요. 이것만 메고 운수행각을 한 게 승려들의 본 자세. 예?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이거 메고 이절저절 다니면서 수도하는 게 중이라고. 중생활이라고. 그런데 바루공양을 할 때 밥을 여기다가 먹을 맛이 담고 국을 담고 김치도 담고 싹 먹어요. 또 물을 씻어가지고 싹 고춧가루 하나만 남겨도 죽비로 머리통을 얻어맞아요. 네?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마시고 그 그릇을 보자기로 씻어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이게 식사 방법이라고 승려들의. 응? 음식 쓰레기 어디 나와요? 그걸 왜 못해요? 학교 식당에서 바루공양 운동을 일으켜라. 어려울 거 없잖아요? 네? 음식 쓰레기가 지금 환경 문제 심각하다고요. 그리고 비만증 걸려가지고 너무 퍼먹어가지고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살 뺀다고 뭐 런닝머신에서 달리고 에어로빅이지 웃긴다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살이 쪄가지고 성인병 걸려가지고 영양 과다 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적당히 먹으면 되지. 응? 요런 운동을 못 벌려요 학생들이? 응? 그러면 아, 야 고려대학 자식들 정신이 살아있네. 예? 그럼 막 장학금도 주고 막 도네이션 할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에? 야, 이 얘들 정신이 살아있어. 앞으로 얘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겠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이 지금 어디다 쓸지를 몰라가지고 금고에 박아놨는데 준단 말이에요. 그걸 안 주겠어요? 전기 전략, 에너지 전략, BMW, 국산,
국산 뭐 애용은 아니어도 되는데 한복 입고 한국인의 정체성 살리고 뭐 하고 뭐 해서 차별화를 시키면은 돈이 저절로 그 하바드에 장학금 밀리는 게 그거라고. 예? 전부 재벌들이 도네이션 하잖아.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돈을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쓰고 있으니까. 예? 하바드가 전 세계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저개발국가로 장학금을 엄청 준다고. 또는 저리 융자로 다 하바드만 붙으면은 학비 걱정을 안 해도 돼. 응?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외국 애들한테는 최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돈 걱정을 안 해도 돼, 하바드. 많이 들어오니까, 도네이션 하니까. 그래서 뭐 좀 환경하고 병문하고 관련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데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돼. 지구를 뭐 몇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예? 그리고 자연과 내가 유니피케이션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 관계가 돼야 돼. 너는 정복 대상이다. 이 저주의 대상이다. 뭐 이게 아니라 핸드 레스펙트의 자세, 원시인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걸 벌써 1952년에 국카인드가 이야기한 거야. 응? 왜 훌륭한 사람들은 성전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먼 앞을 보고 비전을 제시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 성인이라고. 그런데 성인들은 다 공통점이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다. 우리나라 미래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앞날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서양은 3차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엄청 투자를 해서 지금 자연에너지를 써가지고 무공해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재벌들은 그게 투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응? 삼성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해야지. 응? 현대에서 해야 되는데 3차 산업이 뭔지도 몰라. 책이 이미 10년 전에 제레미 리프니 서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책이 나가지고 국내 번역판이 나왔다고. 그걸 꼭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지고 알아야지. 쾌쾌목은 학문해가지고 어떻을 거야. 무슨 맹자를 공자를 이거 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지고 알아야지. 그래야 경쟁을 하고. 어차피 경쟁만 있어야 외국하고 경쟁을 해야 우리가 서바이벌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국내에서 쌈박질하냐. 여당, 야당, 뭐, 노조, 뭐, 쌈박질이나 에너지 다 소비하고. 그래서 이제 원시신앙. 이건 외경의 자세거든. 자연을. 그래서 애니미즘이라고 그래. 만물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 이 깊은 산 속에, 바이산에, 이게 이제 그, 몬셀라또. 바르셀로나에서 차를 한 40km가 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깊은 바위산에 수도원을 짓느냐? 에? 지금은 교통이 엄청 깊은 오지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바위산에다가. 뭐 외국만 그러느냐? 동양도 그래. 봉정왕 가본 사람 있어요? 설악산? 응? 설악산 봉정왕 가본 사람 있냐고. 분위기가 똑같죠? 바위산 밑에 오지에다가 절을 지어놓고 여기는 기독교 수도원을 지어놓고. 왜? 이 몬셀라또에 올라가면은 이런 동굴이 있어요. 하도 이 동굴에서 수도를 해가지고 촛불 켜고 새까맣게 걸려져 있어. 예? 수도사들도 기독교. 유일신을 믿는 사람도 동굴에서 수도를 했다고. 이거 부탄이야. 부탄. 내가 이번에 8월 말에 갔다 왔는데 여기도 동굴 속에 새까맣게 끌려 촛불을 켜가지고 똑같아. 여기나 여기나. 예?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왜 이 험한 산 속에 바위 동굴에서 촛불을 켜고 수도를 했냐고. 타력을 받기 위해서. 예? 바위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동생이 똑같다고. 팔공산 갓바위
가파이 대구 지방 사람들은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입시철 되면 난리. 응? 이거 기도해서 여러분들 고려대학 들어온 거야. 대구 지방 사람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기도를 해. 효염이 있다고. 이게 카일라스야. 티베트에. 7,000m. 여기 한 5,000m. 이거 한 바퀴가 45km야. 2박 3일로 돌아야 돼. 여기를. 죽어. 고산병에.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고. 여기. 여기가 수미산이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벤교, 힌두교, 불교의 성산이라고. 이걸 보러 간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왜 가느냐. 그냥, 뭐, 여기를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원래는 이제 뭐 희망 더 8,000m, 9,000m 정복하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에너지. 타력을 받기 위해서 간단 말이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니미즘, 돌에서, 나무에서, 물에서, 산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를 받아서 뭐 신선이 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모든 동서양 종교가 똑같아. 응? 토템, 물 숭배한, 곰이랄지, 뭐 소떼랄지, 장승이랄지, 이런 걸 마을 입구에다 세워놓고 악귀가 들어온 거 막는단 말이야. 제사 지는 말이야. 한신들. 지금도 등산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입산, 저기, 뭐, 이, 저기, 저, 산재를 지내죠? 응? 산신. 태백산. 곳곳에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가 거의 똑같아. 호랑이가 옆에 있어요. 산신에는 수염이 나고. 근데 산신이 단군 할아버지가 산신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원래 산신, 산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단군이 뭐 역사적으로 더 연구해야 되는데, 1908년을 통치하고 없어졌다. 그래서 산신이 됐다. 이게 단군 신앙하고 산신 신앙이 합쳐진 게 이게 산신 신앙인데, 호랑이를 강아지 같이 데리고 있거든. 응? 호랑이가 맹수죠. 근데 중국 사서에 동이족들은 호랑이를 강아지 같이 끌고 다닌다. 그런 기록이 있어. 동물들은 민감해요. 강아지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내가 못 해볼 상대한테는 꼬리 내려요. 그렇죠? 내가 해볼 만하면 짚고 덤벼든다고. 호랑이가 산신한테는 재롱을 피는 거야. 응? 산신 숭배사상, 산신 태백산. 요거 우리 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산신이라는 미국 사람이 산신 책을 한글판 영어판으로 썼어. 우리는 산신을 남북한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북한에도 산신 문화가 있어 그대로. 에? 메이슨의 주장은 통일이 됐을 때 이념의 통일은 세월이 많이 갈 거다. 안 될, 어렵다. 그러나 문화의 통일은 제일 빠른 수단이 된다. 남북한이 공통으로 믿고 있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는 문화의 통일이 우선 빠르다. 그 중에 하나가 산신을 믿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 중앙대 지금 교수라고 했어요. 선왕당. 마을 입구에. 성황당을 우리말로 선왕당. 성왕은 마을 수호신이에요. 마을 수호신. 응? 마을 입구에 선왕당. 이런 게 이제 과학시대에 보면 참 미신이죠. 응? 안 보이니까. 미신이란 말은 없죠. 원시조교. 그래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재정일치, 지모사상, 자연애경. 요것은 동서양의 보편문화예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파르테논 신전이 뭐예요? 그 바위 절벽에다가. 신에게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응? 재정일치고 지모사상, 이건 동양 문화만이 아니고 동서양의 인류의 공통 보편적인 문화라고. 성소, 숭배. 성스러운 거,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 기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곳. 바위, 산, 물, 땅. 응? 동굴, 아까 동굴 봤죠? 서양에서는 지니어스 로카이라고 그래. 혈자리.
풍수에서 절 자리로 서양말 라틴어로 지니어스 로카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중요한 건물을 다 졌었어요. 성당. 에? 성당 왜 돌로 진 줄 알아요? 성당 다 돌로 져 있죠. 서양 캐슬은. 에? 성당은 왜 돌로 져? 산속에 바위를 도시에 져놓은 바위 동굴을 져놓은 게 성당이라. 원래 동굴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무섭고 힘들고. 에? 그래서 수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탈약을 받는데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다가 산속에 동굴 같은 걸 져놓은 게 성당이라고. 돌 건물이라고. 그래서 돌로 진 거라고. 수려범, 헌팅팍. 동서양을 막론하고 궁궐 옆에는 헌팅팍이 수려범이 있었어요. 사냥터가 있었다고. 왜? 체정일치였으니까. 군주가 제주라고. 제주가 군주를 했다고. 예? 제사를 지내는데 절만 하면 돼요? 신성한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지. 제물을 잡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가 사냥감을 방목을 해. 그걸 제사 때 되면 잡아가지고 멧돼지고 뭐 사슴이고 그걸 제물로 바쳤다고. 동양마인 서양도 똑같아. 응? 그래서 궁궐 옆에는 항상 수려번이, 우리나라 경복궁에 그 사슴을 키운 동산이 있고 다 있는 거라고. 어느 나라나 중국에도 이거 다 있고. 파르테논 신전. 네. 이게 기둥이, 이게 쓰러진 거 지금. 사람 키만 하죠. 기둥. 두께가. 예? 기둥들이. 이 절벽 위에 세워놨다고, 이게 절벽 위에. 예? 여기 이제 그 아테네 도시에서 파르테논 신전. 이 절벽 위에다가 신전을 져놓은 거라고. 이게 2500년에 진 거라고. 기원전 5세기에 졌으니까. 근데 대포 자국이 많아. 총 자국이 많아. 신전이거든. 예? 신이, 그리스에 무슨 신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이 1등이죠. 제일 큰 신이고. 뭐, 신이, 12신이, 12신이 있었잖아요. 저 그리스 사람들이 제사 지낸 대상의 신이. 신을, 신에다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신전을. 지금 현대과학으로 못 풀어. 이걸 복원하려고 뭐 하는데 안 돼. 근데 이게 총자국이. 신전은 우상숭배라고 파괴시켜버린 거야. 예? 신전을. 유일신 종교에서는 우상이지, 이게.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지. 대포로 쌓아가지고 다 부셔졌다고. 응? 이 밑에 박물관이 있어. 그리스 박물관이. 목이 다 잘린 신들이거든, 줄줄이. 응? 목이 잘렸다고, 신들, 신상이. 경주 박물관에 불상이 목이 다 잘려가지고 있어. 응? 우상숭배란 말이야, 그게. 기독교에서 다 때려 부신단 말이야. 예? 여기서 보니까 여기 새카만 게 있죠. 삥 눌러서. 그래서 대개 여기 간 사람들은 관광차 가면은 여기 계단으로 해서 여기만 갔다 와요. 근데 나는 혼자 가가지고 시간 삥 둘레를 돌아. 동굴이 있어. 큰 동굴이. 여 멀리서 보면 새카만데 이게 수도 터라고. 동굴 터. 바위 동굴. 응? 소크라테스가 이런 동굴에 갇혀 죽었죠. 사약을 먹고. 거기도 바위 동굴. 그러니까 철학이 왜 그리스에서 나왔는가? 돌산이야, 돌산. 전부 국토가. 그냥 철학을 안 할 수가 없어. 저절로 철학자가 돼, 여기 가면은. 네? 에너지를 받고, 길을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리스 사람들은 앉아서 대화하는 게 일상생활이야. 그냥 골목마다 둘이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뭘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대화 속에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된 거라고. 예? 우리 사랑복 문화가 있어. 여기를 일부러 가봤어요. 멀리서 보니까 딱 보니까 동굴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무슨 뭐 비너스, 뭐 제우스가 수도를 했고 뭐가 있고. 전부 안내판이 써져 있어. 천장이 새카맣게 끌려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바위산이라고. 이게 아까 이야기한 태산이라고, 태산. 진시황제가 봉선했던 태산, 정상이야, 이게. 옥황매라고 써져 있죠,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가 진시황이
신선해달라고 빌었던 것이고 중국의 82명의 황제가 여기서 제를 지낸 곳이라고. 태산. 태산이 동쪽에 있죠? 산동성에. 응? 가기 쉬워요. 요즘은 뭐 거의 케이블카가 밑에까지가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돼. 응? 태산이 높다. 하늘을. 근데 오악 중에서 제일 낮죠? 태산이. 그런데 황제들이 제일 많이 갔어. 이유가 뭐겠어요? 다섯, 뭐, 황산, 숭산, 뭐, 황산은 오악이 안 들어가. 중국에서 제일 화려한 산이 어디예요? 황산이죠. 황산 가봤어요? 네? 화려하다고. 제일 아름다워. 오악이 못 들어갔어. 숭산, 형산, 또 뭔 산이냐. 뭔 산은 오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산이 태산이라고. 1500m 밖에 안 돼. 근데 왜 여기를 중요시했고 황제들이 많이 가서 제사를 지냈는가?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중국의 오악을 다 다니고 많이 다녀서 보는데 황산이 화려해. 소나무도 있고 바위. 황산에서는 인물이 전혀 안 나왔어. 응? 절도 없고 도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화려하기만 해. 그러나 여기는 산은 낮지만은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이. 통바위야, 통바위. 깨진 바위가 아니고 황산은 깨진 바위야. 키가 분산이 돼버리니까 힘이 없다고. 우리 금강산 화려하지만 힘이 없어. 거기 금강산에서 뭐 누가 나왔어요? 네? 화려하기만 한 거야. 바위가 통바위야, 통바위. 노무현 씨가 다이빙했던 도원이 바위도 통바위. 네? 천지, 성화 최초야. 만이산 참선산. 우리가 당군, 환인이, 환웅, 왕검이 이제 하늘에 자기 조상의 제를 지냈던 곳이다. 10월 3일날 개천절 행사를 하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0월 3일날 나는 외국 사람들 데리고 참선단 행사에 참석을 해요. 응? 칠선녀들과 같이. 이게 언제 이게 이제 강화도 그 산봉 가기도 힘든데다 이걸 조성을 했다고. 네? 최소한도 삼국시대 때 더 거슬러 올라간다. 신성한 산이니까. 우리 나무도 우주목 들어봤죠? 코스믹 추리. 나무는 뿌리가 지하, 지상, 천상을 연결해주는 거대한 나무가 천계를 연결해. 그래서 이런 신목 숭배가 서양에는 일부 남아있어. 신목 밑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 응? 우리나라 신사 지는 거나 똑같아. 신당 지는 거나 교회. 신이 있으니까. 하늘에 신의 통로니까 이 나무. 그래서 신생은 수리 세클 글로브가 있다. 도체 성님이 있다. 저는 10회 박해자들. 그리스도 전날 인교도 개정할 때 최초의 임무 중 하나가 수목숭배 제2금지 및 성님 파괴. 수도원에 수도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악마적인 힘을 충원하는. 이게 서양 책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응? 그 미신 숭배 그런 걸 숭배하지 말라. 이 유명한 책이 히스토리컬 루드바와 이클라지컬 크라이시스. 1967년에 UCLA의 화이트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근원이 뭐냐를 논문으로 썼어요. 생태 위기잖아요, 지금. 근데 67년에 썼다고. 그런 그 우상 숭배 금지를 시킨다고 다 때려 부신 거야. 수도 잘라, 세크릿. 성지란 건 다 파괴시켜 버린 거야. 응? 동양은 그대로 남아있어. 서양은 다 없어졌어.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게 이제 풀뿌리 문화로 돼. 납작 엎드려져 있어. 다시 일어나. 슈라인, 언더 더 추리. 인도에도. 뭐, 세계 각국에. 일본의 신도, 신사. 신사가 뭐야. 이 나무 밑에 신이 하늘과 지상을 오르내리는 신을 모으시는 건물이 신사 건물이라고. 원래는 몰이라고 그랬어, 신사 이전에. 숲이라고, 숲. 몰이.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그러다 유교가 전달이 돼가지고 조상신을 모시고 전쟁 일어나가지고 전쟁 범들을 수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사를 반대, 신사 참배를 반대한 것 자체는 자연신을 모신 것이었고
나중에는 조상신을 모신 곳이었으니까 우리가 시비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전쟁 범들을 합사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지. 자체는 우리나라도 신당, 신당 다 있잖아, 우리도. 금치를 쳐놓고 신목. 신목. 이게 보리수나무라. 룸비니. 룸비니는 어디? 부처님이 태어난 동산이 룸비니 동산이죠. 거기 보리수나무 밑에서 기가 좋다고 그래서 일부러 돈 들여가지고 모여서. 나 이번에도 갔어. 여기서 이 안에 이제 마야 부처님 어머니가 친정에 애를 낳으러 갔다가 도중에 여기서 애를 낳았다고 부처를. 에? 이 장소라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씻었어. 이게 연못이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지지. 그러니까 경주 계림이 그런 기능이라고. 자, 간절하게 소망을. 이런 걸 기자목이라 아들 낳아달라고 빌면 아들 낳아. 대학 붙어달라고 간절하게. 이런 풍습이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거, 동양에만 있는 서양에 다 있었던 보편적인 문화라고. 지금 이 측백나무, 600년 된 측백나무에 지금도 가리봉동 사람들은 제를 지내고 있어. 마을 수호신령이 있다. 믿고. 왜? 수백 년 된 문화라고. 동신목, 동신제.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이 바위에다가 선운사, 마해불이라고 불교에. 이거 자연훼손 아니에요? 지금 시각에서 보면 자연훼손이라고. 왜 우리 바위에다가 불상을 새겨놓냐고. 응? 자연훼손이라고 지금 보면은. 그러나 이 바위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온다 해서 불상을 새겨놓고 마해불이라고 그래. 미래불이라고. 여기서 기도하면 듣는다고. 아까 팔공산도 그렇고. 이거 도선사. 여기도 돌 앞에 절이 있어. 원래 모든 신앙터는 성당, 교회, 뭐 절을 전부 토속 신앙터라고. 거기를 체계적인 고등전교가 차지한 거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 원시 신앙터라고. 강화도에, 저기 강화, 성모도에. 산신각이 있고, 여기에 이런, 이것도. 우리 바위 아니야, 우리나라 바위. 에다 불상을 생기려고 불교가 지기거래. 자연훼손이야. 예? 낙서를 해놓고 그런 생각이. 그러나 믿고 있어. 기도를 하고. 인왕산. 하겠습니다. 인왕산. 전 세계 이런 것만 조사하고 다니는 이상한 놈이 있어. 그레이라고. 응? 한국에도 왔고 그런 거. 전 세계 sacred place, sacred earth만 조사를 하고 다니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기자인데 장가도 안 가고. 이번에 와, 10월 4일 행사 때, 내 행사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것만 조사하고 다녀. 그런데 가보니까 성지 있죠. 각 종교의 성지. 각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성산, 성지, 성열, 성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인도 가서 수련을 많이 했어. 이게 알아. 예민해가지고. 성지는 성지더라. 특별한 에너지가 있더라 하는 걸 직면을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구가 전부 지금 진전이 돼가 측정이 돼버려야죠. 예? 바위에서 뽑아놓은 에너지, 뭐, 샘에서 나온 거 지금 측정이 된다고. 원신들은 감으로 느꼈거든. 이번에 부탄 사원. 부탄. 탁상 사원인데, 세계에서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원인 걸 처음 봤어. 바위 동굴. 타이거스 네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동굴에다 이걸 쳐놨거든.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약수가 있어. 바위. 샘이 있어, 여기. 여기서 수도를 해. 이 앞에 폭포가, 1km 넘는 폭포가 쏟아져.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깊은 바위 위에 그렇게 유혹을 무릅쓰고 동세양인을 막론하고 돌에 가서, 그 동굴에 가서 이런 걸 하냔 말이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세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내가 발전되면서 전복이 되는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네?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요걸
과학적으로 풀려고 그랬어. 지금 과학 수준이면 풀어야죠. 갈수록 나빠져. 어떻게 할 거야? 하나밖에 없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종교에서는 종말이 왔다. 응? 과학자들은 너무 뭐 오염을 시켜서 그런다. 또 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지구를 너무 못 살게 구박을 해가지고 지구가 지금 뜨거워서 몸을 움츠거리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변동이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건 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일단은 인간이 사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죠. 응?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어디서 살 거야? 지구 떠나서. 그럼 지구를 모든 인간이 인류가 지구 보존에 동참을 해야죠. 응? 그걸 알아야 된다고 느껴야 된다고 뭐 전문가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결국 교황이 동참을 지난달에 선포를 했어. 응?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구온난화에 우리 캐톨릭이 제일 인구가 많죠. 세계. 우리 캐톨릭 신자들이요. 지구온난화 예방의 문제 해결에 동참을 합시다. 선언을 했어. 종교를 떠나서 뭐 유일신신앙, 다신교 이런 걸 떠나서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 유일신신앙은 파괴시키고 범신교 다신교는 뭐 이거 해야 될 거예요? 똑같이 해야지. 선진국, 후진국 모든 인간이 이런 상황이라고. 이걸 내버려 두면은 지금 지구가 그냥 뭐 불침 맞듯이 지구가 끔찍 한번 하면은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시 요거냐 원시 문화에서는 보편적인 문화라고 동상이 똑같다. 그런데 이놈은 고등종교가 출현해가지고 뭘 해라 구속을 해. 내 종교를 믿어야 된다. 뭐 내 종교를 안 믿으면 너는 멸망할 거다. 뭐 공갈 치면서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저는 저 시간에 종교는 어떤 가는 교육이라고. 네? 종교는 이제 우리 토속 신앙이 중요하냐 종교가. 신앙은 페이스야. 믿음. 그렇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폐허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체계적인 종교가 등장을 한 거라고. 주먹구식으로 뭐 천당에 간다, 군락에 간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 이건 신앙이라고. 릴리전은 이제 종교고. 응? 종교는 하이릴리전, 고등종교, 교주가 있고 뭐 바이블이 있고 불경이 있고 뭐 목사 신부가 있고 중이 있고 이게 이제 하이릴리전 종교고. 종교가 출현한 건 30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 전에는 페이스, 믿음, 신앙. 예? 그래 바위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물에다 절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대학 붙어달라고 절하고 이게 토착 신앙이라고. 이건 기복 신앙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럼 페이스하고 릴리전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기복 신앙하고 토착 종교하고 고등 종교하고 차별이 있어야 될 거냐? 토착 종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신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왜 돌에다 밀고 남에다 비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주를 세워놓고 예수 부처 뭐 세워놓고 거기다가 불경도 만들고 뭐 신부 목사도 만들고 중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그 미신을 믿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네? 왜 그런 걸 하느냐? 왜 근거도 없는 돌에다가 절을 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느냐? 그래서 그 토착 신앙을 무시하고 짓밟고 고등종교가 출현한 거라고. 그런데 고등종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부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아닌 불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뭐 이슬람교가 있어요? 전부 기복신앙이죠? 옷만 바꿔요. 기복은 똑같아.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 교회 뭘 나가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서 출세하고 돈 벌어달라고 가서 죽으라고 기도하죠. 11조 내고. 응? 11조 낸다고 들어줘요? 물론 기도하는데 외상은 없으니까 돈을 줘야지. 주기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종교도 종교가 필요해. 절대 필요해. 특히 여러분들 같이
그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지금 헤매고 있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는 종교가 유안을 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준 건 사실이야. 그러나 기복신앙 같으면은 종교가 필요 없지 토착신앙 믿으면 되지 왜 기복신앙을 믿느냐고 저기 고등종교를 믿느냐고 똑같 기복이라고 그러면은 응? 성인들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거지 중말 목사말 들으려고 기독교 믿는 거 아니 종교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뭘 알아? 스님이 뭘 알아? 목사가 뭘 알아? 그 사람이 성인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 말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안내자라고 부처님 예수님한테 손가락이라고. 네? 그 그 부처님 말씀을 원래 부처님 말씀 전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2, 300년 후에 제자들이 정리하는 게 불교인 거 불교 바이블도 마찬가지. 예수님 직접 말 들은 사람 누가 있어? 몇백 년 후에 제자들이 더듬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지. 이슬람교는 직접 말해 놓은 게 전해진다고 하더라고. 마음의 시. 최근에 발견이 됐어, 동굴에서. 그러나 불경이나 성경은 전부 몇백 년 후에 제자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하고 뭐 그냥 해석을 갖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바이블이 구약성서, 신약성서로 묶어졌죠. 구약성서가 5분의 3, 신약성서가 5분의 1도 안 될걸? 구약성서는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산생 신화라고, 그게. 구약성서는. 내가 뭐 종교를 몰라, 모르고 비판할, 그게 그렇게 써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믿고 있고. 이 종교가 으뜸가는 교육이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 종교를 가져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방향 제시를 받아야지 기복, 복달라고 종교를 믿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지금 종교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돈만 갖다 바쳐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절 크게 짓고 쌈박질하고 그렇죠? 그걸 좀 공부한 사람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원시인들은 동생 똑같았어요. 자연신을 믿었어요.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기본이 애니미즘이야 샤머니즘 토테미즘 똑같았어요. 뭐 동양만 있는 게 아니야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대 오면서 종교가 등장해가지고 유일신을 믿는 나라 서양 범 다신을 믿는 나라 이렇게 분리된 거라고. 자 여기 아마 여기까지. 요건 뭐 참고로 보세요. 내가 관련된 학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